So allowing only selected information, 내가 선별한 그 정보만 pass through the system, 이 시스템으로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In political circle, circle은요 여기서는요 뭐라 그래? 아 우리가 옛날에 circle이라고 했잖아. 모임, 모임, 모둠 이런 거야. Political 단어 시험이에요. 정치적인. 정치적인 모임을 for instance 예를 들어보면 government agency 국가기관은 often play the role of gatekeeper. 야 gatekeeper를 government agency 국가기관에서 그걸 통제하는 역할을 해요. Agency 싫어. Often play the role of gatekeeper의 역할을 government agency가 해줘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control access to people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걸 통제해. Power뿐만 아니라 flow, 흐름까지 통제해요. 무슨 흐름? 정보의 흐름을 얘네가 다 통제해버려. In fact, 사실 gatekeeper들은요 have an enormous influence,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많은 aspect, 시험이야 측면. 많은 측면에서 면이라고만 해도 돼. 많은 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On our daily lives,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측면에서 거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요. 첫 번째, shaping our thought, 우리의 생각과 opinion, 의견을 형성합니다. On a range of issues. So, 여론몰이라고 하죠, 여론몰이. 사람들에게 특정한 정보를 못 듣게 만들어 차단시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여론몰이하는 게 바로 gatekeeper들이 하는 일이에요. They are most clearly 가장 evident 시험입니다. 명백하게 나타난다. In the media, 미디어에서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요. Where, 어디냐면요. They directly decide, 그들은 결정해 어떤 쇼가 deserve, 받아마땅한지. Deserve 단어 시험이에요. 밑에 없어요. 아, 마땅하다는 좀 그런데, 받을만하단데. You deserve it. 그래, 너 이거 받을만해. 뭔 말 가치가 있다, 좋아요. 받을만합니다. 뭐를요? Greatest amount of attention. 연필. 관심을 받을만한 그러한 뉴스 스토리만 얘네들을 받을만합니다. 뭘 받을만해요? Attention을 받을만한 그 소식들만 decide, 결정합니다. 그거죠? 언론 통제죠. 언론 통제. So, media. 예전에 전두환한테 다 그랬거든요. 언론 통제. 자, 특정한 뉴스만 보내고 특정한 뉴스는 TV에서 제외시키고 although, 비록 restricting, 통제하는 거. News story를 통제하는 것은 doesn't mean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정보가 manipulate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시험이에요. Be manipulated. 이렇게 갈게요. 수동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요. 조작되다. 물론 어떤 정보를 막는 것이 반드시 그 정보가 조작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it does imply. imply 시험이에요. 함축하다. 나타내다. 그것은 나타냅니다. 대더하기 환문을. is less important than. 덜 중요하다는 뜻이죠. 다른 이야기들보다. 무슨 이야기? that gets more attention. 더 많은 관심과 airtime 시험이에요. 방송 시간. 더 많은 방송 시간을 받는 그 이야기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뜻이 되니까요. So, 한마디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정보를 안 주는 거 그게 바로 gatekeeping이라고 볼 수 있죠. 밑에 by permitting, permit 단어 시험입니다. 허용하다. 원형으로 가요. 허용한다. 사람들의 허용을 access, 사람들의 접근을 to only 어디만 해줘요. 무슨 information? PT가 하나입니다. 자모자라서 T 하나 더 붙인 거예요. By permitting 허용하며 사람들이 access, 접근해도 돼요. Only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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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가 다 통제하는 거잖아. 그럼 뭐야? Limited? 가능하죠? Positive? 안 되죠. False? 거짓된 정보는 또 아니야. Digital 정보? 이상하죠. Unessential? 필요 없는? 이건 좀 세모 주고 싶네. 그럼 둘을 입혀보자.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된 아니면 조금 unessential 불필요한 정보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걸 일부러 허용함으로써 gatekeeper들은요 effect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사람들의 지식과 의견을 형성하는 데죠. 만드는 데죠. making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making이나 같은 말 formation 형성이죠. The answer number one. 자 단어 시험 distortion 왜곡 시험이야. unessential 답시다. 싫어. reflection 볼 거야. reflection 반영. 반영으로 볼 거야. 왜곡이 왜. 왜곡. 왜 이런 왜놈. 이 왜놈들 할 때 왜곡입니다. So reflection은 반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사라는 뜻도 있어요. reflection 반영. 그 다음에 distortion 왜곡이란 뜻이고요. 단어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오세요. 다 했으면. 자, 한 문장 요약입니다. 전 요약 좋아요. 내용은 별로 안 어려운데 자 하나로 다 여러 가지 단어로 또 표현할 수 있거든. 자,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Researcher, 연구자들은 have found natural hormone. 야, 호르몬을 찾았다. That seem to affect muscle tissue. tissue 시험이야, 조직. 조직만 볼 거예요. 근육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호르몬을 찾았어요. In the same way as exercise. 운동이랑 똑같이. 이 운동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근육 조직을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을 찾았다. It, 이 호르몬은요. 호르몬 뜻해요. Burn calorie, 칼로리도 태우고요. Insulin processing, 처리도 향상시키고요. Could boost muscle strength, 근육의 힘도 더 강화시켜줘요. 좋네. 이 호르몬 좋은 호르몬이네. Scientists, 우리 과학자들은 hope to use this hormone을 쓰고 싶어. As part of obesity 시험이야. 전에 봤는데 비만이죠. 비만 그리고 다이비리 시험 볼 거야. 당뇨병 트리트먼은 치료야. 이것을 비만과 당뇨병 치료의 한 일원으로 이 호르몬을 사용하고 싶어요. 이 호르몬 무슨 호르몬이야? 이 호르몬 아니 아까 말한 내추럴 호르몬 이거 뭐야? 운동처럼 우리 근육을 키워주는 거죠. 칼로리도 태우고 인슐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머슬 스트렝스로 강화시키는 거. 이 이름 어쨌든 이 호르몬으로 야 오베시리랑 당뇨병을 치료한대. 이 뉴 호르몬 이름 이리신. 이리신은 helps 도와줘요. turn 바꿔 white 지방을 into brown 지방으로 바꿔줘. 그럼 white fat이 뭔데? while 반면 white fat은요 store 저장합니다. excess 시험이야. 과도하게 남는이야. 과도한 칼로리를 저장해. White fat은 칼로리를 저장하는 애고요. Brown fat은요 사용돼요. 뭐 하는데? Produce heat, 열기를 내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많아야지 우리 살이 빠지겠냐? 저장이냐? 아니면 열기를 생산하는 거냐? 열기를 생산하는 brown fat이 많아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연구를 했어요. The mice inject 또 봐. 주입하다. 주입된으로 외워 그럼. 주입된. 이리신이라는 이 새로운 호르몬이 주입된 쥐들은 were observed 목격되었다. To need more oxygen. 어머, 옥시젠 산소가 더 필요하대. And burn more calorie. 칼로리를 더 잘 태운대. 이리신을 좀 맞아 볼까? Mice 쥐들 that were overweight 과도한 뚱땡이 쥐들은 lost several gram. 몇 그램이 빠졌어. Within just 10 days, 10일 만에 first injection. 뭐야? 한 번 주사 맞고 열흘간 몇 파운드가 빠졌단 얘기예요. 이 치료법은요. ADD 도움이 됩니다. Regulation, 통제, 규제. 아, 이것도 봐. 아까 regulate도 있었으니까 그냥 그 기념으로 봐. Regulation, 통제예요. Blood sugar, 무슨 당? 혈. 당을 regulation 통제해주고 규제해줍니다. Which is related to 또 얘는 또 누구랑 관련돼 있어요? Diabetes prevention 무슨 예방? 당뇨병 예방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혈당을 잘 통제해줘요. Drug 약이죠. Based on 이리신 이 이리신을 기초로 한 약은 may not be ready for ear 아직 몇 년 더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지. 이게 있었으면 사람들 다 이리신 맞고 다니지요. 이걸 가지고 한 약은 아직 출시 전입니다. But they could someday 언젠가는 help doctor 도와줄 거예요. 이걸 치료하고 이걸 치료하는데 당뇨병과 obesity 비만을 치료하는데 도와주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정리해봐요.
Researchers have discovered a hormone 이름은 이리신. That could be used to treat obesity and diabetes by 뭐함으로써 transformation 시험이야. 변형. 블러드 슈거 레벨 뒤에 건 완전히 명백하다. 혈당 수치를 뭐 해줘? 혈당 수치를 regulation이라고 했죠? 통제해줍니다. 답은 몇 번? 2번이야. facilitate 시험입니다. 밑에 있어요. 원형으로 용이하게 하다. 그럼 위에 넣어서 할까? 다이아비티 비만과 당뇨병을 고치는데 호르몬을 써요. by 뭐함으로써? 지방의 변형을 가능케 해줍니다. And 그리고 혈당 수치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두 개가 시험이고요. Accelerate 있죠? 밑에 있어요. 가속화하다. 시험 볼 거예요. 원형으로 바꿔서 해. Accelerate 가속화하다. Excel. 그 Excel은요 스펠링이 달라요. 그런데 아빠가 좀 엄마가 저 운전할 때 밟는 Excel은 이거 맞아요. Accelerate 가속화하다의 그 Excel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에서 쓰이는 엑셀은 스펠링이 달라요. EX로 시작하죠. 맞아요. Excellence인가요? Excellence에서 나오나? 마지막 3번입니다. Cloud Computing이라는 것도 이 용어는 뭔데요? Cloud Computing은요. It's a term 용어야. Used 사용되는 용어야. For the provision 시험이야. Provide 명사죠. 공급. 공급. 이거는 공급하는 겁니다. Online access, 너 온라인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뭐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걸 공급해주는 이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래요. It! 클라우드 컴퓨팅은요. Many advantages, 장점이 많아요. Compared to, 뭐랑 비교해서? Traditional method,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많습니다. Of computing. 컴퓨터는요. 계산하다란 뜻이네요, 원래. 그래서 컴퓨팅 하는데 여기서는 컴퓨터 작업이겠죠?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해서 많은 장점이 있대요. 누가요?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특히 When it comes to 시험이에요. 뭐뭐에 있어서 ing 받아. ing까지 외워.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있어서. Storing data.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좋아. For one thing 그 중에 하나는 It requires user. 여러분들이, 유저들이 Have nothing more than 단지 컴퓨터만 있으면 돼. User to have nothing more than 이 말이 뭐야? Nothing more than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거 뭐야? Only야. 우리는요 오직 컴퓨터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돼. 뭐라죠 아까 이름?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유저들이요 오직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만 하면 여러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유저들은요 액세스 접근합니다. 소프트웨어에 그리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 무슨 데이터? Stored on server.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에 access 접근할 수 있어요. 어디 있는? Remote location 시험입니다. 먼. 먼. 먼 곳에 있는 서버에 들어갈 수 있어. 야, 이러면 해킹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게 해킹 아니야? 해킹? In addition, 게다가 유저들은요. Flexibility 시험이에요. 유연성. 유연성이 있어요. To make use of, 사용할 수 있어. As much or as little of the available service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This means, 이 말은 뭐야? Businesses, 사업가들은, 사업들은요, 기업체들은 have instant access, instant 시험이에요. 즉각적인 밑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즉각적으로 access 접근할 수 있대요. Wide range of 많은 범위의 latest 시험이에요. 최신의 application 밑에 있죠? 최신 앱 application 우리가 말하는 앱이야. 응용 프로그램이죠. 많은 최신 응용 프로그램에 access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And 그리고 나 이거 좋아하는 단어야. cutting edge 최신 최신식 하드웨어에 들어갈 수 있어.
접근할 수 있어. Without making expensive purchase. 비싼 구매 안 해도 돼. 이 좋은 거야 이거? 비즈니스는요, 많은 최신 앱에 들어갈 수 있고요. 최신 하드웨어를 할 수 있어. 구매 없이. 그럼 이걸 구매를, 그럼 이거를 셀러의 입장에서는 얘가 팔아야 되는데. 불법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 잘 모르겠네. It also allow them, 또 사람들이 save on payroll. Payroll.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밑에 있어요. 이걸 아끼게 해줘요. 급여를 아끼게 해줘. 한마디로 돈이야. 돈을 아끼게 해준다. As 왜냐하면요, they don't need to hire a staff. 고용 안 해도 돼, 직원을. 근데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고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이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돈을 아껴줘요. 왜? 우리 이제 스태프, 직원을 고용할 필요 없어. 뭐하게? 셋업, 설치하고 메인테인, 유지해. 뭐를? 컴퓨터 시스템을. 왜? 클라우드 컴퓨팅 해주니까요. 원격으로. 리모트, 먼 지역에서도. In the end, 결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은요. Help 도와줘요. 비즈니스 오너. 그거 봐, 사장만 좋은 거네.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매니지, 관리하고 유지하는 걸 도와줘요. 뭐를요? 비즈니스를요. 훨씬 더 쉽게 유지하는 걸 도와준다. 이거는 한쪽의 입장만 들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비즈니스 오너들에게는 최신 기술력을 내가 먼 거리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으로 본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이것만 볼게요. It's a useful, 좋아요. Because 왜냐하면 it provide user에게 뭘 줘요? 제한된 액세스 아니죠. Convenient 액세스 좋아요. Easy 액세스 좋아요. 제한된 아니죠. Personal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컴퓨터 서비스에 without requiring 뭐 없이? 이거 없이. 뭐 없이? 투자 없이? 파트너 없이? 뭐가 더 자연스러워? 투자. 비싼 애플리케이션과 비싼 하드웨어 안 사도 돼. 어 그런데 내가 하드웨어 파는 사람이면 싫겠죠. 왜 덮어요? 또 있는데요. 다나시요. 뭐 할까요? 재휴 갑시다. 파트너십 인베스트먼트 두개 가자. 2개 투자 파트너십 재휴 휴휴 재휴 인베스트먼트 투자 파트너십 재휴 이거 2개 가겄습니다. 자 다음에 두 페이지